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모세 이야기. 바로의 히브리 남아 살해 명령.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애굽을 회복한 새 왕조는 힉소스 왕조를 추방하고 옛 애굽의 영광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히브리인들을 압박하며 학대했습니다. 애굽 왕의 최악의 학대는 인구 축소 음모입니다. 늘어나는 히브리 인구를 줄이기 위해 온갖 고약과 학대를 했지만 압박을 하면 할수록 히브리인들은 더욱더 번성하며 강성해져 갔습니다. 인구 축소 음모는 사악한 독재자들을 통해 역사 가운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감축 음모로 인한 유태인 학살과 가스실 생체 실험은 악명 높은 사건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나 강대국들은 소수민족 인구 감축을 학대나 반인류적인 방법으로 또는 문명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은밀히 감행해 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약자들을 착취하고 은밀히 제거하여 식량난과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산파 시뿌라와 부아. 시뿌라와 부아는 히브리 산파들의 우두머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애굽 이름이며 요세포스는 애굽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이 히브리 남아 사육 정책을 할 때 애굽 산파들을 통해 실행하려 했다고 봅니다. 왜 남아 사육이었을까요? 남자는 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시켰다는 것은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아벤 에즈라에 의하면 그 당시 히브리 산파들은 적어도 500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시뿌라와 부아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분만술을 가르치고 관리했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으므로 히브리 여자들의 출산을 돕는 일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가르치며 맡겼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애굽 왕은 애굽의 두 산파에게 히브리 임산부들이 출산할 때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시뿌라와 부아는 애굽 왕의 명령대로 애굽 전역에 있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 아이를 출산할 때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산파들은 아무리 애굽 왕의 명령이 두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은 거역할 수 없었고 오히려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이에 애굽 왕은 시뿌라와 부아를 불러서 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여기서 살려두었다는 말은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의도적으로 살도록 보살피고 산파의 역할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오히려 죽을 아이까지 살리려고 힘썼던 산파들은 시뿌라와 부아가 아니라 그들이 관리했던 히브리 산파들이었던 것입니다. 실상 히브리인들에게 생명은 매우 소중하고 생명을 살리고 보양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의 원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시뿌라와 부아는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히브리 산모는 애굽 산모보다 건강하고 튼튼하여 진통이 오자마자 쉽게 아기를 낳기 때문에 산파가 가기 전에 이미 출산을 해버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힘든 노역으로 들판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출산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 아기는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라는 속담이 있는데 몸을 많이 움직이고 노동을 하는 여성은 보통보다 작은 아이를 낳음으로 쉽게 출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애굽 여자들은 히브리 여자들보다 육신적으로 편했고 잘 먹었기 때문에 태아도 크고 출산도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굽 왕에게 히브리 남아 살해 명령을 받은 시뿌라와 부아는 히브리 여자들의 이런 특성을 들어서 남자아이를 살해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죄목에서 그들이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의 잔인한 명령에 불복종하고 의도적으로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와서 남자 아기를 잘 낳게 해주고 보호해준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은 남자 아기들의 생명을 귀히 여긴 산파들에게 범사가 잘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더욱 번성하고 강한 민족으로 애굽에서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번역상의 의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의 원문을 보면 산파들이 히브리 남아를 살려준 것으로 인해 산파들의 가정과 히브리 백성이 다 번성하고 강해졌으며 산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의 생명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는 것도 산파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산실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역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의 믿음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여인들의 믿음과 간곡한 소망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위해 집들을 만들었다. And he made houses for them.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만일 한글 성경처럼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면 for them이 남성형인 라헴이 아니라 여성형 라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성 복수 목적격이라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래서 아담 클라크의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로를 말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집들을 건축해 주었다고 해석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집들을 만들어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옮겨 다녔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남방 네게브, 애굽, 베델, 헤브론, 그랄, 부엘세바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동해야 하므로 쉽게 지을 수 있는 장막을 거처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이나 농사를 지었으므로 초막이나 움막 또는 양의 가죽으로 만든 천막에 거하며 자유롭게 이동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집을 건축해 주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서 움막이나 천막에 거하면 애굽 관리들이 히브리인들의 주거를 관리 감독하기 어려웠고 아기를 낳았어도 쉽게 이동식 거처에 숨길 수 있으므로 벽돌로 집을 만들어 거주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인구수와 출산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세상 속에 숨어서 살아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은 뱀이 풀숲이나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눈에 띄지 않게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말세 때는 세상에 묻혀서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비둘기처럼 거룩함을 간직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상 군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띄게 하고 활동 반경을 감시하기 위해서 더욱 철저히 신원 파악이나 거주지 파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AI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첨단 컴퓨터의 뇌와 눈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거주지와 활동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감시하며 개인의 종교, 신앙, 사상 또는 신상 정보를 매일 분초마다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에게 집이라고 하는 편리하고 안락한 장소를 마련해주고 그 집을 통해 히브리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남아 사륙 음모는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사악한 헤롯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행되어졌던 것입니다. 더 악랄해진 바로. 애굽 왕 바로는 산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집을 만들어준다는 미명하에 모든 히브리인들을 감독 감시하며 히브리 임산부들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만들었습니다. 히브리 남아 사례를 통해 히브리 인구 감축의 음모를 달성하기 위해 산파들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히브리인들을 고정된 거처인 집에 거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공문을 내리는데 그 공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탈굽역에서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모든 애굽 사람들을 감시자로 세워서 누구든지 히브리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 강에 던져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공포한 것입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산모의 감시원이 된 것입니다.
혹시 히브리 산모가 낳은 남자아이를 강에 던지는 자에게 포상금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말입니다. 만일 바로의 명령이 애굽 온 전역에서 실제로 실행되었다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히브리인의 가정에 날마다 콧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 당시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나는 남아의 숫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출생률로 본다면 히브리 남아는 1년에 약 8만 명 정도, 하루에 약 100여 명 정도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100여 명의 남자 아기들이 나일강의 거센 물결에 던져진다면 히브리 여인들의 그 곡소리와 원한, 피눈물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애굽 사람에서 줄이며 식량 창고를 만들어주는 비옥한 나일강변에 날마다 100여 명이 되는 히브리 여인들의 한맺힌 통곡과 마르지 않는 눈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피맺힌 신원이 하늘과 강물 위에 붉게 퍼져갔을 것입니다. 사악한 애굽왕은 히브리 어미들의 피맺힌 눈물과 통곡 곡성을 들으면서 애굽 제국만을 위한 건설을 위해 더욱더 잔인해지고 악의 화신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어찌 이 여인들의 원한과 피맺힌 졸귀와 그리고 악의 원흉으로 변해가는 흉물, 애굽왕 바로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의 악행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 장자 재앙으로 갚아주셨습니다.